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섬들아, 먼 땅에 사는 민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그가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시고, 그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고사용하기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고,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내가 공연히 쓰고 하였으며 쓸데없이 내 힘을 다 쏟았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자기 종으로 삼으시며 나를 존귀하게 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종아 네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큰 과업이 있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을 받고 통치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설 것이며 대신들이 너를 보고 엎드려 절할 것이니 이것은 신실하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은혜의 때에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며, 너를 통해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그 땅을 회복하며, 황무지가 되었던 그곳을 다 그들이 다시 소유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오라고 말할 것이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푸른 풀밭이나 산 언덕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과 같아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따가운 햇볕과 사막의 열풍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샘물 곁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산들을 가로지르는 대로를 만들 것이니 내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 것이다. 하늘아 기쁨으로 외쳐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고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를 재건할 사람들은 곧 돌아오고 너를 파괴한 자들은 곧 떠날 것이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읽는 그대로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어, 저희 아이들이 저도 이제 고등학생 되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나름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학생이고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성적 시험도 보고 성적도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저는 사실 저희 집 자체 분위기도 막 공부해라 그런 분위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부담이 있나봐요.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를 즐겁게 혹은 기대에 좀 부응하고 싶어하는 그러다가 이제 뭐 저희는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지만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엄마 아빠의 기대에 내가 부 응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아 엄마 아빠가 나를 덜 사랑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아, 저희 집인데도 말이죠. <laughs> 어, 제가 아빠인데도 <laughs>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주로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성적은 뭐 성적일 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 어, 이사야서 말씀을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얘기 여러 장면들은 심판의 장면 또 너희들을 잘못했어야 하는 장면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어, 심판과 잘못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그 밑바탕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포기할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헷갈릴 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해야지. 뭐, 하, 믿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야지. 뭐, 여러분이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시작점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는 것. 십자가 이거 그 놀라운 사랑 그 역사를 십자가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 몇번더 보세요 큰 위로가 되실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 살다 보면 어, 우리가 뭔가 어, 해내야 될것 같고 기대 부응해야 될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될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이쁘게 보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마음. 아, 어, 우리 그거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그 마음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될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